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는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아무런 성과 없이 해산했습니다. 수사기간 넉 달 동안 남은 건 우 전 수석의 레이저 눈빛 그리고 사진 속에 담긴 팔짱 정도였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24일 강남 땅 고가 매각과 가족회사를 통한 횡령, 아들 의경보직 특혜 등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윤곽금 대구고검장은 출근 첫날부터 빠르고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진상 파악을 신속히 하는 것이 과제이고 그 과제를 제대로 하려면 철저하고 공정하게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작 특별수사팀은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을 넘겨 우 전 수석이 민간인 신분이 된 뒤에야 소환조사했고 그마저도 황제조사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수사 결과 발표도 없이 초라하게 해산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우병우와 이석수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해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이 많고 탄핵과 특검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 수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하면서도 미흡한 수사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수사팀장인 윤곽금 고검장은 외부적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당초 기대와 다른 결과에 송구스럽고 민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과 동기이자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 윤 고검장을 수사팀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부실 수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